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정치연화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시장은 사실 조금 들뜬 가운데 지내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제 월화 지나고 나면 추석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추석이고 중국도 이제 중추절 연휴이고요. 또 이제 더 뒤로 보면 11월 11일 광군제도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쇼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한 유통주에 대한 고쪽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현황 좀 볼까요? 뭐 예년 같았으면 사실 이맘때 화장품주도 움직이게 맞아요. 되고 오늘 또 주요 일정에는 보면은 그 인천 면세점 8개 라인에 대해서 재입찰이 있습니다. 네, 주요 일정으로. 근데 사실 이제 면세점 입찰 자체가 예년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죠. 워낙 이제 뭐 서로 빼고 싶을걸요? 네, 코로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일 일정인가요? 우리나라 또 8월 관광 통계도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주요 지표나 이벤트를 보면 사실 유통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또 9월달 쭉 관련 종목도 움직인 것 좀 보고 물론 이제 오늘 밤새 하필 유럽 쪽에서 또 2차 봉쇄 우려도 네. 좀 나오고 그렇죠. 언택트가 상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좀 생긴 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아직 한두 달 정도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유통주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이벤트는 우리나라 물론 이제 예년 같지 않죠. 당연히 추석이 한국 기준으로는 있고 또 중국은 이제 중추절 그리고 11월이 되게 되면 중국의 광군제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11월 말에 아무리 코로나가 있긴 합니다만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기타 뭐 이렇게 쇼핑 시즌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9월 중하순이라면 유통주를 계속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전체 유통 글자 좀 작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후 이제 3월 이후부터 수치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2월 달부터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이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왼쪽은 작년이니까 차치할게요. 오른쪽만 보겠습니다. 그럼 2월 달 온라인 매출은 오프라인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바로 2월 달부터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7.6 이런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백화점, 뭐 할인점 전부 다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온라인 매출 비중이 이제 2월 달에 34%, 4월 달에 뭐 17%, 지금도 한 13% 이상.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매출, 유통의 온라인 매출은 증가하는 거고. 근데 조금 고무적인 데이터는 뭐냐면 한 7월 달부터, 여기는 7월 달까지 데이터인데요. 네. 8월 데이터로 가게 되면은 더 수치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8월 중하순 이후에 또 2차 감염이 있었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유통업체에 모아놓은 데이터들은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돌아서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소세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 흐름인데 전체적인 매출은 이제 온라인이 비중이 크다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편의점 쪽이 상당히 전점, 그러니까 전 뭐 GS, CEO 전부 다 합쳐가지고 보면 편의점 쪽이 언제부터 돌아서냐 하면 5월 달부터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 4월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어요. 2.7%, 1.9%. 그런데 본격적으로 5월 달에 아마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예, 그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실 편의점이 컸고 오늘도 지금 추석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2차로 27, 28 이렇게 네, 좀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쪽이 지난 6, 7월 데이터에서 플러스로 반전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거는 그냥 핀셋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봤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5월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5월 데이터가 이제 편의점 쪽에 플러스가 난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재난지원금 플러스 알파 여기에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최근 8월 달 같은 경우는 9시 규제가 있었습니다. 2.5 때문에. 뭐 편의점 내에서 취식을 금지한다든 이런 효과 이런 게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언택이라든 이런 게 좀 강조되다 보니까 편의점 쪽이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뭐 백화점, 할인점 이런 거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확실히 편의점 쪽에서는 여기에는 지금 데이터가 조금 빠져 있는데요. 네. 원래 편의점의 알뜰 매출이 담배입니다. 좀 담배. 안타깝지만은 담배는 거의 평작 이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면 되는데 아까 5월 달 편의점 쪽에 데이터가 돌았을 때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비싼 겁니다. 보통 우리가 편의점에서는 음료라든지 간단한 뭐 가정 간편식 이런 걸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5월 달에 좀 이례적인 특징이 뭐였냐면은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생활 필수품 소비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가가 비싼 거. 예, 보통 이제 편의점은 만 원 전후짜리가 제일 많은데 밑에가 제일 많은데 뭐 평소에는 잘 사지 않던 굳이 편의점에서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좀 2, 3만 원짜리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 매출 좀 있었던 게 지금 특징인데 그래서 유통업체의 매출 동향을 좀 표로 봐서 글자는 작습니다만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5월 달부터 좀 돌아섰다는 부분, 그리고 현재 돌아서는 그 돌아섰다는 걸 이제 턴어라운드를 말하는 건데 네. 온라인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나 오프라인 쪽에서도 미미하게나마 돌아서는 그림이 나온다. 이거는 좀 중심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네. 보니까 TV를 보게 되고 네. 그 TV를 보게 되면 또 채널 돌리던 홈쇼핑. 집에서 사는 아. 거죠. 홈쇼핑 쪽은 좀 어때요? 홈쇼핑 주가 사실 최근에 주가를 보면 뭐 제가 주가를 안 띄워 놓겠습니다만 GS 홈쇼핑이라든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8월, 9월 달에. 그래서 홈쇼핑주는 최근 7년 동안인가요? 주가를 보게 되면 항상 좀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홈쇼핑주의 최근,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홈쇼핑주실 차트 한번 보십시오. 거의 맨날 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관련주가 주가가 눌려져 있었던 세 가지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씩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그 아시겠지만은 스마트폰이 2003년 전후입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대두가 나온 흐름 자체가 홈쇼핑의 큰 패러다임이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경쟁이 심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TV 홈쇼핑이 주춤하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다 보니까 홈쇼핑주는 항상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을 받았던 거고요. 또 하나가 소비 패턴의 변화였는데 예전에는 보면 유형 상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말이니까 이제 가을 옷, 겨울 옷 소비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많이 변했는데 언젠가부터 홈쇼핑주가 유행 상품들이 홈쇼핑주들이 원래 마진이 좀 높습니다. 근데 홈쇼핑 채널을 잘 보시면은 언젠가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도 팝니다만은 여행 상품도 많이 팔았고 여행 상품. 렌탈도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거를 무형 상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 뭐 한국 포함해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유형에서 무형으로 간 것도 홈쇼핑주가 과거 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고 또 하나가 홈쇼핑주 실적에서 결정적인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커미션 수수료 부분입니다. 송출 수수료 부분인데 이게 보면은 제가 보니까 2013년도부터 19년도 데이터를 봤더니 연평균 한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온라인 경쟁이 심화됐다든지 무형 상품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한 부분 송출 수수료가 증가한 부분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었고요. 코로나 이후의 변화가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안 바뀌어요. 온라인 경쟁 심화는 안 바뀝니다. 네. 이거는 어차피 TV보다는 계속 온라인 쇼핑 우리가 앱을 통한 쇼핑 많은 이건 변하지 않는데 첫 번째로 변한 게 다시 유형 상품으로 소비가 좀 이전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도 좀 계속 좀 가끔 보는데 볼라 보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귀신같이 많이 끼워놨습니다. 중간에. 텔레비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상파 서버스 보다가 KBS로 넘어가다 보면 꼭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네. 메인 채널에 대부분 끼어 있는데 이 프리미엄 식품이라든지 가전 가구 쪽으로 유행 상품 쪽으로 계속 소비가 좀 이전되는 트렌드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홈쇼핑주들이 과거 무형 상품이었어요. 왜냐하면 무형 상품보다 마진 유행 상품이 좀 더 높다고 합니다. 마진 폭, 그러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게 좀 변화하고 또 하나가 송출 수수료가 과거 한 8% 정도에서 5%대로 상당히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냐면은 바로 예전에는 케이블 TV 위주였다가 지금 IPTV가 같이 보강이 되면서 SK 브로드밴드라든지 KT 올레를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수수료 안정화가 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GS 홈쇼핑이라든지 기타 홈쇼핑 관련주들 또 홈쇼핑주들이 대부분 겨울이 약간 성수기로 들어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홈쇼핑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의 부진을 좀 넘어가는 탈피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이제 요맘때쯤에는 화장품주들도 네. 원래는 뭐 뜨거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올해는 좀 상황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짚어는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화장품 하면 또 우리가 뭐 중추절 광군제 네. 할 때 1순위로 뽑는 섹터인데 한 가지 데이터를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화장품 소비의 중심이 이제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중국 쪽에서는 뭐 최근에 코로나 종식 선언도 확인했습니다만은 중국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달까지 데이터입니다만은 차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대 그래프가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거의 300억 위안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예, 10억 위안이니까 이 정도 규모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막대가 좀 흐리니까 그냥 그래프를 보죠. 그래프가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국의 이제
뭐 화장품 소매 판매 이야기하는 건데 작년 연말을 기점에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매 판매 증가율은 그래픽 기준으로는 20%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온라인 되게 비중이 큽니다. 온라인 비중이 크긴 합니다만은 중국 쪽에서는 확실히 소매 판매 쪽에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고 실례로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8월 주요 산업 지표에서 의미적인 지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산업생도 잘 나왔는데 중국의 소매 판매가 지난주 발표된 지표에 보면 작년 연말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중국 화장품주 포함해서 소매 판매를 보셔야 되는 요인이고 근데 화장품주가 다 좋냐? 아닙니다. 몇 가지 기업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안 좋은 건 아직도 안 좋아요. 아하. 네, 제가 밑에 있는 거 안 좋다 보는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애견 같은 경우는 원래가 보면 화장품 사업도 합니다만 여전히 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봐도 별로 없어요. 애견 그러면 우리 각인에는 인식에는 여전히 생활용품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뭐 비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애견 산업 관점에서는 화장품 중 사업이 있긴 했습니다만 수익성 면에서 아직 좀 잡히지 않는다. 이거 중심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은 뭐가 제일 문제냐? 주가도 지금 상당히 부진할 텐데요. 2분기 실적도 쇼크가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면세점의 비중이 좀 큽니다. 맞아요. 설화수가 비싸니까 면세점 가서 사야지. 제 돈 좀 사지. 이게 문제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중국 내 설화수 설화수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급화 브랜드 중에 설화수는 비싼 화장품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의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게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럼 시간 관계상 좀 길어지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화장품주는 두 개를 뽑으라면 네. 바로 코스맥스와 한국쿨마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한국 법인 차치하고 코스맥스는 상해 법인, 제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상해 법인 그리고 광주 법인에서 45에서 20% 신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콜마는 코스맥스보다는 후순위에 투자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 북경 법인이 회복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나 하나의 복불복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콜마 파마 바이오 부분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7월 달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긴 끝날 건데 약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한국 콜마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유통하면 또 식음료 쪽도 우리가 이제 네. 그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식음료 쪽은 어때요? 네 이게 시간이 제가 재밌네 금방 가는군요. 키움 정권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이슈를 적어놔서 요것만 빨리 좀 해석해드리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중심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제수용품이 작년 대비해서 5% 증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돼지고기와 송편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투자의 팁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데 식품업계의 구독 서비스가 올해 40조 원으로 4년 동안에 한 14조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구독 서비스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액을 넣어놓고 빨리빨리 이제 구매를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구독 서비스는 트렌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만 안 먹었군요. 비비고 죽이 1인당 한 개씩 먹었다고 합니다. 1년 9개월 됐는데 저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저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사실 죽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누적 판매 5천만 개. 그럼 이제 CJ 쪽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이고 또 하나가 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테라로 재미를 보더니 이게 과연 성공할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14도짜리입니다. 이 맹불 아닙니까? 예, 그럼 물론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코올 도수 14도를 12도로 낮추는 매하수를 세 단장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테라의 그 열풍을 예가지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인데 여기선 지금 조금 이따 개장되고 열리겠습니다만 CJ 쪽과 하이트 진로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제 업태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한번 봤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 포인트는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